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만드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가난뱅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내 삶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영향 아래 처하게 된다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귀신들이 우리 삶 속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 1990년대 초기에 한 개인의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한 개인의 죄악뿐 아니라 조상과 연계된 죄악의 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조상들의 죄악상을, 특별히 조상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상을 주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이 조명됨으로써 획기적인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조상의 우상 숭배와 연계된 죄악의 줄기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됨으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사람이 회복되었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형제들 그리고 가까운 내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자 애썼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죄의 근원을 근절할 수 있는 사역이 시작된 후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은 갑자기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기절을 하고, 기절하면 너댓 시간씩 전혀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는 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심방해 줄 것을 장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런 병은 금식하고 회개하면 해결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그 가정이 금식하고 회개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후 어느 날 저녁 그 부인이 또 까무라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을 하였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그 친구 부인은 씻은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 친구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인이 새벽 2시 반쯤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거지가 자기네 집에서 막 뛰쳐나가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깡통을 든 거지로 옷도 옛날 거지의 모습이며 뼈만 남은 모습이었답니다. 또 젊은 여자가 눈이 새파랗게 빛나면서 치마를 탁탁 털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도 그 집에서 잠이 잘 오지 않아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환상 중에 그런 형들이 친구 부인이 본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영향 아래 처하게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와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와는 상관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 좋습니다.